SPX 노선 관계자는 지난 21일 산업은행의 호출로 호출을 받았고 모든 상황은 그 상황부터 바뀌었습니다. 21일 이전에 MOU 체결 이행에 따라 노사는 TFT 협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호출을 받은 사측이 그 시각으로 돌변하고 고정비 감소와 부부 이직을 강행하라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정비 감소는 2년 전 부부 이직을 앞두고 자국외관을 통해 임금 삭감을 하면서 최저임금이 안 되는 사람과 그 딜이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노사비에 따라 부급이직을 끝내고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 국제근로로서의 내놓아야 할 정책입니까? 대통령은 일자리 위원장을 자칭하며 일자리를 지키겠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은행은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도내에 있는 사업장이 무거지기 서있어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음에도 있는 일자리 외면하고 상생형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산업은행 경남도를 향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SPX 조선 지혜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무대책, 무관심으로 노동자를 내놓고 내몰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청만농성을 시작으로 이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